안녕하세요. 서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거춘잎 나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있게 한번 무쳐볼게요. 먼저 고춧잎을 깨끗이 씻어놨어요. 고춧잎은 고추와 달리 매운맛이 없고 아주 순하답니다. 단백질이 많아서 고소하고 또 입맛이 없는 분들께 식욕을 돋궈주는 역할을 이 고춧잎이 한다네요. 씻어놨으니까 먼저 한번 데쳐줄게요. 물이 끓으면 천일염 한 수저 넣어주시고요. 고춧잎은 180g이에요. 이렇게 잠깐만 물에 다 담궈졌다 싶을 때에 불을 끄시면 돼요. 불을 끄고 빨리 헹궈줘야 되거든요. 꾹 적당히 너무 꽉 짜지 마시고 이렇게 적당히 꾹 짜주세요. 자,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대파 흰 부분만 조금만 써셔야 돼요. 다진 마늘 반 수저, 매실 액기스예요. 두 수저요. 매실 액기스가 없으시면 설탕을 조금 치셔요. 진간장 한 수저, 참기름 한 수저. 고추장 두 수저요. 깨를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이렇게 살살 쭉 비벼주세요. 한쪽에서 살살살 서로 간을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새콤새콤 들기를 원하시면 여기다 식초를 좀 넣어주세요. 그러면 또 맛이 있어요. 간을 보고 식초를 넣을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맛있겠네요. 식초를 안 넣어도 맛있네요. 그래도 기호에 따라서 식초도 넣고 그러셔요.
깨를 살랑살랑 뿌려서. 맛있겠네요. 자, 오늘은 입맛을 살려주는 고추님 무침을 무쳐보았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